12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숨겨야 하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배울 거예요. 요절 텐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불러봐요.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모르드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잠잠히 있지 말고 왕에게 가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누구라도 죽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왕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어요.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인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억하기 활동 함께 볼게요. 친구들,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부록 73쪽에서 에스더의 이야기 그림을 함께 볼게요. 그림을 뜯어서 순서대로 에스더의 팝업북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그리고 설명해 보도록 해요.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나요? 유다인인 에스더는 바사 왕국의 왕비로 뽑혔어요. 자, 그림을 뒤집으면 풀칠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풀칠해서 제일 먼저 팝업북 맨 앞칸에 붙여주세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만은 바사 왕을 설득해서 유다인을 모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그림 2번을 팝업북에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궁궐 앞에서 울고 있는 모르드개의 모습이에요. 모르드개가 슬퍼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이 모두 죽어야 한다는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3번 팝업북 자리에 붙여볼게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은 모르드개의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에스더의 모습이에요. 에스더는 왜 모르드개가 통곡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했어요.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유다인을 구해줄 것을 요청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팝업북을 붙여주세요. 친구들, 팝업북을 붙여보았나요?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친구들이 마지막 장면은 직접 그리고 설명해 보세요. 선생님도 그려볼게요.
에스더가 누구에게 나아갔나요? 에스더가 바사 왕에게 용기를 내어 나아갔어요. 바사 왕이에요. 바사 왕 앞에 가려면 용기가 필요했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거든요. 친구들도 그려보았나요? 용기 있게 나아가 유다인을 구원한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숨겨야 하나요? 핵심 문장을 함께 따라 읽어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요. 실천하기 함께 볼게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만들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해요. 친구들, 여권은 해외여행을 다닐 때 국제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신분증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여권만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권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권을 만들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해 볼게요. 먼저 부록 73쪽에 있는 하나님 나라 여권 도안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칼선에 맞춰서 조심조심 뜯어주세요. 짜잔! 선생님은 먼저 뜯어보았어요. 여러분, 여권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권 안에는 여러 가지 빈칸이 있네요. 이름, 생년월일, 다니는 교회, 나라, 그리고 사진이 붙여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칸을 채워보고 이 정체성을 드러내요.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이렇게 보여줄래요? 이 칸도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름 박혜진, 생일을 적어주세요. 7월 25일.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적어주세요. 하나교회. 이 나라 칸에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적어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적어보았나요? 그럼 이 칸에는 내 얼굴을 예쁘게 멋지게 그려주세요. 선생님도 그려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저예요. 자, 그럼 다 적었으면 이제 정체성을 드러내요. 이 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이렇게 보여줄게요. 다짐하며 이 책 뒤에는 이 정체성을 보여줘. 이 칸에 있는 것을 선택해 이 칸에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 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이렇게 보여줄래요? 라고 적으면 돼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를 도와요.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요. 늘 소망의 말을 해요. 찬양을 많이 불러요. 주일에 교회에 가요. 매일 말씀을 읽어요. 여기에서 이 칸으로 옮겨 적으면 돼요.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나는 가정에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나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거예요.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래요. 또 나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늘 소망의 말을 하면서 보여줄래요. 그리고 나는 찬양을 많이 부를 거예요.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인 것을 보여줄까요? 맞아요. 교회에 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인 것을 드러낼래요. 주일에 교회에 가요. 친구들도 모두 적어 보았나요? 선생님도 이렇게 적었어요. 만들어진 여건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당당하게 나타내 보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인정하고 있어요. 여건 뒤에 말씀이 적혀 있어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친구들,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왕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요. 우리 친구들이 정체성을 드러내요 칸에 기록한 것처럼 이것을 한 주간 실천하며 하나님 백성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숨겨야 하나요?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해요. 이런 다짐으로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